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10조 원에 육박하고 음주운전으로 한 달에 36명이 사망한다. 청년 윤창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도 만취한 운전자였다. 창호는 평소에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친구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대한민국. 각종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술은 큰 영향을 미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약 절반은 범행 당시 취해 있었다. 그래서 술이 더 해롭다는 주장. 하지만 신동엽도 할 말이 있다. 술 때문에 연간 300만 명이 사망한다지만 담배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무려 700만 명. 이 한계비에 맹독성 방사능 물질에 독극물인 청산가리까지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식감염 미만의 환자의 폐고요. 타르 색소 침착인데요. 확연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이번엔 매일 한 갑씩 30년간 흡연한 사람의 폐다. 아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색소 침착이 광범위하게 걸쳐 분포하고 있고요. 폐에 유착이 있어서 유착을 지금 수술 중에 띄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환자분이 폐암 증상으로 오시면 거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사망률은 1위에 해당하고요. 담배는 우리 뭐 독성 물질을 계속 한 숟가락씩 떠먹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안타깝게도 남성 사망자 3명 중 1명은 흡연 때문에 저세상으로 갔다. 담배 때문에 드는 의료비, 사고 처리비 등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원. 그중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는 매년 6천 건 이상, 재산 피해는 94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간접 흡연 문제. 흡연자가 뿜어대는 담배 연기는 주변 사람까지 병들게 한다. 최근엔 층간 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늘었고 아무데나 버려지는 담배 꽁초 또한 심각한 문제다. 지구 최악의 쓰레기로 불리는 담배 꽁초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미가 준 담배 꽁초를 물고 있는 아기새. 담배냐 술이냐 뭐가